이 땅에 3만 5천 명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학업도 마치지 못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진 채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린 엄마들은 여전히 오갈 데가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에게 선뜻 손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잠시도 쉴 틈 없이 뛰어다닙니다. 고아와 과부들의 친구이자 아버지가 되신 예수님처럼 미혼모들의 아버지가 되어 그들을 품어주고 싶다는 사람.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의 이효천 선교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약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혼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미혼모들,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 또 이상한 시각,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다른 어떤 약자보다도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분들이 미혼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미혼모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네. 위드맘 한부모 가정지원센터의 대표이신 이효천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네네, 반갑습니다. 잘못 나오신 거 아니죠? 네. 미혼모의 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좀 나이가 네. 좀 있으실 것 같았죠. 저는 좀 머리 좀 깨끗하시고 수염 좀 나시고 네. 그런 아버지가 오실 줄 알았더니. 청년이 나왔어요. 아, 오빠가 네. 왔어요, 오빠가. 네. 우리 아들 같은 분이 왔어요. 네. 아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29이 됩니다. 네, 아니. 아, 깜짝 놀랐겠어요. 뭐 이렇게 미혼모의 아버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본인이 적응이 안 되시죠? 네, 저도 오빠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싶은데 네. 많이들 아버지라 불러주시고 네. 또 미혼모 네. 아이들은 아버지라 네. 안 부르고 네. 요즘 별명이 친정엄마라고 친정엄마라고 또 잔소리 많이 한다고 네. 뭐 그렇게 부르고. 우리 이효천 선교사님은 20대 청년의 몸으로 네. 정말 미혼모들을 그 청년 시절을 다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얼마 전에 다행히도 결혼을 하셔가지고요. 결혼하셨어요? 지금 신혼여행 네. 다녀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따끈따끈하시네. 네. 그전에는 네. 총각인 신분으로 이제 미혼모 아이들을 케어할 때는 좀 부담되는 면이 있잖아요. 시선도 그렇고 그런 거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그렇게 크게 힘든 건 없었고요. 네. 대신에 나이 차이가 아이들과 제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선생님으로서 다가가야 되는 모습이 네. 있지만 또 오빠로서 다가가야 되는 모습들 아,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신 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혜진 씨 목사님 네. 덕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두 분이 또 뭐 이렇게 내가 모르는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직접 제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4년 전에 네. 이제 처음 선교단체를 해서 작은 사무실을 구해서 이제 소년원 출원생들 그리고 미혼모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열려고 했었어요. 네. 이제 재정적으로나 이런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까 저와 저희 선교단체 멤버들이 그 재정을 마련하려고 막 막노동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재정을 좀 많이 모아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SNS나 이런 곳에 저희들의 사정을 적었고 그걸 보신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셨죠. 그런데 네. 몇몇 분들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 수련회가 진행이 되지 못하였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다 이 금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돌려드렸죠. 네. 다 돌려드렸는데 집사님이 유독 안 받으시고 이제 그 돈으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거는 제가 그렇게 보낸지 기억이 네.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때 금액도 꽤 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잊지 말고 나중에 꼭 갚을 날이 온다면 갚자. 예.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사실 너무나 젊 그때는 되게 더 어리셨잖아요. 네. 네. 젊은 4년 전이니까. 네, 청년이 너무 귀한 일을 하는 게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네, 네. 일촌 친구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그 장면들이 뜨는데 아니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 청년이 있는데
큰 건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좀 나누고 싶었는데 네. 너무 귀한데 이렇게 뵙게 돼서 아니 그래서 참 좋네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네. 이제 진행이 안 돼서 다 네. 어쨌든 돌려주고 또 이렇게 받으셨는데 집사님만 네, 안 받으셨고 그 표현이 참 좀 그랬겠네 우리 아이들에게 네 그렇죠 맛있는 걸 사주세요 직접 뵈니까 어때요 집사님 네, 되게 좋으시고 네. 저는 계속 막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네. 갑자기 네. 연락이 안 되셔서 네. 네. 좋다고만 하면 안 되고 여자한테는 네. 아름답다고 해주셔야 돼요 아,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우리 목사님 예. 아니 오늘 소개해드릴 때 위드맘이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신다고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라는 단체이고요 네.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이고 네. 24살, 24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들을 자립으로 이끌어내는 네. 네,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는 몇 분 정도가 그렇게 혜택을 받거나 내지는 관계를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저희들이 총 300명 정도 이렇게 케어하고 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자립을 좀 지원해주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부산에서 오셨잖아요. 안산에서 왔습니다. 이제 옮기셨어요. 최근에 이제 다시 안산으로. 네네. 원래 이제 부산에서 그동안 쭉 사역을 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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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막 정말 지하실 같은 공간을 막 열심히 청소하고 곰팡이 나는 것을 제거하고 막 도배하는 그때 그 장면을 네.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소년원 사역을 좀. 네. 그때도 이제 소년원 아이들, 소년원에서 출원한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소년원 출원생들 중에서 술집에서 일을 하거나 융업소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출원생들 중에서 출원했다고 절 찾아오는 친구들이 또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데려오는 친구들이 또 미혼모이거나 근데 점점 미혼모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루는 한 친구가 소년원을 출원해서 저에게 뭐 술을 한 잔 사달라고 찾아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만나러 나갔는데 여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18살이고 아기가 한 살인 친구인데 아기를 밤에 재워두고 이제 자기 집 문을 잠그고 나와서 술집에서 일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죠. 저는 이제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여자아이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신기하였는데 그걸 또 밤에 재우고 술집에서 일을 한다. 이건 좀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 술집에서 일하면 버는 돈이 얼마나 되고 그게 꼭 술집에서 일을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야지 두 모녀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저 술집에서 일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 분유값 정도만 나올 네.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그럼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술집에서 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뭐 20살, 21살이었으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노가다 하고 뭐 공사 현장에서 예, 네.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네, 또 신학교를 다닐 때라서 네. 친한 전도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또 전도사님들 다 착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대형교회 사역하시는 전도사님들 네. 5만 원씩 주시고 이제 3만 원씩 이렇게 아름아름 네. 모아서 뜯으셨군요. 네, 빌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친구에게 줬어요. 그랬군요. 네, 줬더니 약속대로 술집에서 일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녁에 또 일하는 시간이 이제 남으니까 네. 그 시간에 내가 검정고시 가르쳐주겠다 해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졸업을 시켰어요. 네.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 친구가 일반적인 직장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직장을 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니까 자연스럽게 유흥업소랑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에겐 스쳐가는 아이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시 이제 소년원 출원생들과 그 친구들을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온 동네에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다음 날부터 정말 그런 친구들이 연락이 물밀듯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내가 지금 당장에 도와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또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친구들 도와야겠다 하고 일에 뛰어들게 된 거죠. 그렇구나. 보통 미혼모들이 생기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미혼모들이 어떻게 생기고 또 미혼모들은 혼인신고된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좀 있다는데 그런 것 좀 나누고 싶어요. 대부분 다들 미혼모 하시면
되게 위기 청소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제가 직접 만나보고 몸으로 부딪혀 보니 이 아이들은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었어요. 네. 똑같은 17, 18, 19 그런 청소년들이었고 똑같이 그 나이 또래 이성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연애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했고 그러다 실수로 아이를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 아이들 중에서도 또 많은 수의 아이들이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네.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네, 거리로 나와 지내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런 방금 얘기했던 아이들이 일반적인 미혼모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 방법이나 쉼터, 지원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어느 곳이나 그렇듯 복지에는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미혼모 친구들 중에서도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고 이렇게 같이 살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 그 남자 아이들이 예전 같았으면 임신을 하고 막 도망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 유독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자. 네. 가출을 도망 안 가고 이제 남자들이 네. 가출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에서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게 됩니다. 부양가족 있는 걸로. 네. 그리고 네. 부양가족이 아기와 자기 와이프 뭐 이렇게 두 명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세 명 부모님이나 둘째를 낳으면 세 명까지도 되고 그렇게 되면 군 면제나 뭐 이런 혜택들이 있나요?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또 헤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망을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반대로 말해서 여자아이들은 법적으로 미혼모가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원을 혼인신고, 못 받는군요. 네. 혼인신고가 돼 있으니 미혼모 쉼터 시설 아무 때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아이들이 이혼을 빨리 신청해서 한 부모가 돼야 되는데 18, 19 아이들이 이혼 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죠.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두렵고 네, 네. 살아가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여전히 뭐 사회적 벽은 너무나 높을 거고 아까 말한 대로 편견이라든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맞서 싸우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려운 사역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사역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 사역을 이끌고 오시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본인은 하나님을 만났을까 네. 그 얘기부터 좀 듣고 싶네요. 원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진 네. 않았고 저희 집안은 뭐 유교 집안, 불교 집안이라서 네. 당연하게 교회를 가지 말라는 집안이었고 네. 내 친구들은 항상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교회를 가면 이쁜 여자들이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네. 그 얘기는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똑같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던 거죠. 네. 우연치 않게 그렇게 교회 놀러 나갈 때 그때가 17, 18살 때 고등학생 때 네. 그냥 네. 놀러 나갔다가 또 안 갔다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내다 20살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20살 네. 때 네. 우연히 따라간 수련회에서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없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하나님이 또 날 위해 죽었다 그 네. 사실은 그냥 그 시간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계속 하게끔 절로 소원이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20년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달으니까 그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입버릇이 하나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네, 저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하고 네.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하루는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으면 네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해봐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학교에 또 그냥 진학을 하게 됐고 네, 본이 또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들 또 약한 자들의 친구다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무작정 그냥 글자 그대로 아 고아의 친구들이구나. 그래서 그냥 고아원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네. 하고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또 우연치 않게 소년원 그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네. 소년원에 가서 또 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어나가다가 미혼모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뜨겁게 만난 하나님 때문에 정말 말씀대로 가다 보니 고아와 뭐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네. 되라고 해서 화장실 청소부터 그렇게 가다 보니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는데 현실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네. 본인도 20대 초반에 이제 그런 사역에 뛰어들면서 현실적으로 저항하고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네. 특히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네.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이권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쉽게 놔주지 않고 네. 또 그런 아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싸우기도 해야 하는 그렇죠. 좀 가서 좀 저항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다 보면 내가 봐서는 뭐 이렇게 훅 불면 넘어질 것 같은데 겁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 가서 미혼 뭐 예,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오고 탈출해 올 수 있었을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갈등도 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이 일들을 하면서 미혼모 친구들이 저를 속썩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삶에 대한 절박함이 있고 살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돕거나 하는 데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간혹 그런 술집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하루는 그 전화를 받고 술집으로 찾아갔는데 몇 살 때 네. 그때가? 그때가 24살 때 아이고 네, 그때쯤 술집으로 찾아갔는데 네. 전 난생 처음 깡패라는 그런 건달들 조직폭력배들을 네. 처음 봤었어요. 네. 네. 정말 제 가로로 한 두 배 정도 되는 동지들이 네. 어깨가 막 이렇게 네,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해서 일단은 안 들어가고 밖에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숨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이 두 명이 끝이 아니라 가게 문이 열리고 막 여러 명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 12명, 13명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숨어서 헤아려 봤었거든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면 정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제 아이가 비록 거기에 있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내가 내 힘으로 네. 할 수 없으니까 네.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야겠다 하면서 네. 돌아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대 맞고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네. 저기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정말 많은 청소년들 만났고 그런 위기 청소년들 만나면서 딴 거 한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가르쳐주고 복음 전했는데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네,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시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군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효찬 만약에 네가 결혼을 해서 네 딸을 낳았는데 너의 딸이 저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너 깡패 뭐 10명 이렇게 있다고 포기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시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났어요. 내 딸이면 포기 안 하죠. 근데 쟤는 내 딸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 딸도 아니고 쟤는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모도 버린 아이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도 외면하는 애인데 왜 내가 굳이 가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내 딸을 낳았는데 내 딸이 거기에 있으면 저 깡패 뭐 10명, 20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있어도 들어가요. 근데 쟤는 내 딸 아닙니다. 쟤네 부모 찾아서 쟤네 부모 보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걔는 네 딸은 아닌데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모두가 그 아이 보고 술집에서 일을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어도 내가 아직 그 아이를 내 딸이라 부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외면한다 해도 내가 아직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설령 너마저 그 아이를 책임져 주지 않고 돌아선다 해도 내가 아직 그 아이를 내 딸이라 부르고 있고 딴 거 말고 네가 돌아가서 그거 하나만 대신 전해주지 않겠냐 걔는 절대 네 딸 아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12명의 그 깡패들이 있는 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이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는 제가 돌보고 있는 친구고 미성년자이고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가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쪽 술집에서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서 이렇게 내 보내주시더라고요. 쉽게요? 그렇게? 네네. 정말 쉽게 하나님의 데리고. 은혜 아니면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리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돌보는 친구들 미혼모 아이들을 보면 그냥 제가 도와줘야 될 아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걔네들이 하나님의 딸들로 보이는 거죠. 소년원 아이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 위험한 아이들, 위기 청소년들이라는데 제 눈에는 걔네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보이는 게 문제인 거죠.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런. 다른 시선으로. 그런 마음에 그렇게 마음으로. 품어지게 되는 네. 그런 네. 계기가 바로 그런 거였군요. 아이들에게 사실은 돈이나 뭐 여러 가지 재활 이런 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교사님 마음속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생각이 있었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먹을 것과 쉬는 것을 주는 것과는 다르게 또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돼요. 네. 그 위기의 미혼모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셨는지. 이제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막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울면서 전화가 와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게 그 아이의 첫 마디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제가 20살 때 맨날 하고 다니던 말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방법을 모르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중퇴였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일단 중학교는 좀 졸업했으면 좋겠다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쳤어요. 네. 치고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하고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중학교 졸업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고등학교도 한번 졸업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는 고등학교도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졸 정도만 되면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네가 딴 것보다 좀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래.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는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고 왠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더 큰 꿈이 생겼네. 네. 네. 그래서 그러려면 그렇게 해봐라고 한번 치려면 쳐봐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전 떨어질 거란 이제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능을 치러 갔는데 이 친구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됐죠. 잘 나와서는 서울에 있는 지금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네, 그 친구의 고백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자기는 비록 술집에서 일을 했고 아기를 낳은 미혼모지만 그런 아무도 나를 희망으로 봐주지 않을 때 나도 자기 자신도 자기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가 살렸습니다. 라는 게 그 친구의 고백이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는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다시 술집에서 있는 아이들 자기와 같은 미혼모 친구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인데 내년에 졸업이에요. 졸업을 하자마자 저희 단체 직원으로 제가 땡겨오려고 벼르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이제 동역자로서 가겠네요. 찍어놓고서 지금 기다리고 네, 찍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송 교사님 그동안 아이들 집도 얻어주고 다 네. 케어해 주셨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월급이 없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도 하시고 가정을 이루는데 네. 생활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릴 때 했던 제가 20살 때 이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때 생각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 단체가 투명해지고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면 단체가 회계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계가 깨끗해질까를 봤더니 제가 월급을 안 받고 사무실 운영 지원비가 없으면 회계가 100% 후원금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냥 그렇게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대신에 외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통한 수익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왔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사님들 저희 법인 이사님들하고 네.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제는 월급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받아서 그 법인이 네. 위드맘 한가족 지원센터인 네. 거죠? 네, 위드맘에서 네. 가정이 생겼는데 네가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는 것은 좀 그렇고 법인에서 챙겨주는 일정 이상의 월급은 받으면서 많지는 않을 텐데 네, 네. 그래도 좀 받아서 사역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신다면 감사히 받겠다고 네, 네, 네 얘기했습니다. 네. 뭐 다 이렇게 비영리 법인들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후원들로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재정 상태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거고 네. 그러나 하여튼간 가정을 가지셨으면 작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또 이사님들의 마음도 잘 전달이 되는데 아니, 걱정이 되는 건 정말 아내 되신 분이 이런 모든 상황을 알 텐데 네. 결혼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귀하죠. 예,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내분이 더 귀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만나신 누구길래 네. 이렇게 결혼을 하시고 이 사역에 함께 뛰어드셨을까 궁금한데 어떤 분입니까?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고 네. 난 중학생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20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했죠. 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친구면 되게 오래된 친구네요. 네, 그렇죠. 그럼 동네에서 만난 친구예요? 네, 같은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리고 그 제가 다닌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스무 살 때 사귀게 되면서 제가 이 미혼모들을 만나는 일에 같이 하자고 꼬셨죠. 네. 꼬셔서 법인을 만들 때도 저희 법인에 이사로 등록을 시켜놨어요. 네. 아, 못 도망가게. 네, 못 도망가겠고.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있고 예, 예.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좀 여성적인 부분들이나 여자가 또 챙겨줘야 되는 그렇죠. 여자애들의 예.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러면 아내 되신 분도 그 쭉 같이 사역을 해오신 거네요? 그러면? 네, 계속해서 지켜보고 같이 해왔죠. 아. 네, 그래서 사실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연락이 오면 도와주세요라고 연락이 오고 제 이제 아내 되는 분한테 아내한테 연락 올 때는 심심해요라고 연락이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더 가깝게 네 정서적인 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이쪽에서 채워지는구나. 또 네. 여자들만의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세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실히 그런 빈자리가 필요하죠. 그럼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또 그 열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From Mom이라는 그 모임을 갖게 됐다고 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 두 번째 단체이고요. 위드맘을 통해서 자립을 한 미혼모들, 이제 어린 엄마들이 모인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아이들을 소개하자면 18살인데 두 살 된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살던 엄마가 있었어요. 네. 주거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저희가 그 주거지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친구가 이제 직장을 구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어떻게 돌려주고 싶니 했더니 자기 월급에서 11조를 계산해서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고 이거를 또 다른 좋은 일에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자립에 성공한 친구들이 그런 식의 연락을 계속해서 하게 하나 둘씩 네. 네. 그래서 그 엄마들을 다 모아봤더니 한 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나한테 주지 말고 이 두 번째 단체를 만들어서 너희 단체들이 이 좋은 일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From Mom이라고 이름을 정하였죠. 엄마로부터 엄마가 했는데 지금 벌써 한 6개월, 7개월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네. 제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왔었어요. 되는 네. 지금 어떤 일들을 하나요? 처음에는 탈북민들을 도왔어요. 네. 탈북민인데 북한에서 나오시면서 가족들이 다 떨어지고 아기만 탈북에 성공한 아이고. 그런 아기가 있어요. 네. 그 아기가 돌고 돌다가 남한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제 친척 손에 맡기게 됐는데 이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아기 용품이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그거를 저희 아이 엄마들이 듣고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아기의 양육 물품들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경기 남부 아동 일시 보호소라고 아동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한강 이남에 학대받은 아기들은 거기 다 있거든.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뉴스에 나오면 내일 거기에 이제 그 아기가 이렇게 보호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미혼모들이 가서 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많이 유동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장난감이 너무 빨리 닳고 해서 장난감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트럭으로 장난감을 한 300만 원치 사서 보내줬어요. 네. 보내주고 가서 봉사활동 해주고 그 아기들 돌봐주고 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아이 엄마들도 되게 신나하고 외부에서도 다른 미혼모들은 뭐 속된 말로 그런 아기를 버리고 가거나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자립에 성공한 아이 엄마들이 이런 선한 일들을 한다는 걸 굉장히 이쁘게 봐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생기기 전하고 네. 생기고 나서의 사역에 조금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법인이 중소기업복지협회라는 작은 협회가 있어요. 중소기업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협회인데 그 협회에 보니까 중소기업들을 위한 복지들을 계속해서 만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 중소기업들이 사용하는 복지 시스템을 우리 비영리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고 저희가 비영리 단체 최초로 이제 자체 복지를 가진 단체가 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미혼모 한 친구가 이제는 오게 된다면 저희 복지선에서도 이 친구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산부인과 진료, 뭐 아이들의 건강검진권, 뭐 가족사진 촬영권부터 뭐 영화부터 뭐 그런 정서적인 모든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광범위하게 네. 네, 광범위하게 아이들을 도와줄 그래요. 수 있게 되었죠. 요즘 바쁘실 텐데 또 그 와중에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안산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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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서정현 선교사님이라고 네. 소년원 이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 비슷한 계시죠. 사역을 하시는 또 다른 선교사님이 계시죠. 네, 네. 네. 굉장히 무섭게 생긴 소년원 아이들의 뽀로로. 뽀로로. 네. 그분이 이제 하시는 선교 단체가 주청 프로젝트 선교예요. 그 선교 단체를 하시는 선교사님과 비영리 단체를 하는 제가 만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자. 근데 이 정말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장소가 많이 없거든요. 주로 힘들고. 어떤 아이들을? 소년원 아이들,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미혼모 친구들이 모여서 지금은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소외받는 자들 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모든 민족 교회이고요. 네. 콜트홀 처치라고 부르고 네.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 외부적인 위기도 있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내가 소진돼서 아,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다 이럴 네.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그런 고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해주셨는지. 아이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이건 조금 제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힘든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오히려 아이들을 만날 때 힘을 얻는 케이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속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일들은 많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힘들 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그 아이와 아이 엄마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을 만나야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는 그 시간들 이 아이들을 만나고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그냥 사역의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미혼모 사역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대단하게 봐주시고 막 힘든 일일 것 같다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거든요. 제일 좋고 제일 행복한 시간들이. 그러면 그들을 돕고 싶을 때는 어떻게 도울 수가 있나요? 가장 좋은 것들은 후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이제 물티슈, 기저귀 이런 소모성이 생필품. 네 소모성이 강한 물품들은 아기 엄마들의 고정 지출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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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면 아이 엄마들은 고정 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그럼 그 지출을 이제 더 모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좀 더 자립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자립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금액적인 것들은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오로지 이 아이들의 위기 아까 그 위기 청소년들의 예, 주거지를 마련해 주는데 네.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급선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연말이 되고 추워지면 유독 또 네. 그런 애들이 많이 연락을 거리로 나가게 되는 네 그러면 조그만 단칸방이라도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구해주고 싶으니까. 네.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아, 하나님 네. 마음이 이런 거구나. 네. 어느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볼 때 가장 많이 느껴지십니까? 며칠 전에도 이제 아이 엄마들이랑 사무실에 앉아서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요. 네. 짜장면을 먹는데 이제 아기 한 명이 누워 있었고 제가 그 아기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돌보다가 아기가 잠들길래 제가 재워놓고 짜장면을 먹으러 왔어요. 짜장면 먹는데 저쪽에서 이제 푸드득푸드득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저는 알아요. 이게 똥을 싼 소리구나 아기가. 근데 모른 척을 했어요. 왜냐면 아는 척을 하면 제가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 짜장면 먹는데. 네, 짜장면 먹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먹고 있으니까 아기 엄마들이 대표님 저기 아기 똥 싼 것 같아요. 똥 좀 갈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기니까 네가 갈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이 아, 저 짜장면 먹고 있어요. 대표님이 좀 갈아주세요. 저도 먹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먹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네. 막. 그 자기들 뭐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제가 기저귀를 갈러 갔어요. 갈러 갔는데 제가 생각한 애기 똥은 되게 귀여운 막 이런 네. 동글동글한 토끼 똥처럼 막 네. 그렇게 이쁠 줄 알았는데 네. 기저귀를 풀었더니 이게 엄청난 거죠. 네, 네. 다 번져 있어요. 네, 다 번져 있고 막 제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지켜보다가. 또 냄새도 이게 심하고 역하고 네. 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있으니까 애기 엄마가 이렇게 쪼르륵 달려와서는
뭐 하세요? 빨리 안 치우고 하고 애기 똥을 금방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네. 치우면서 저한테 그래요. 애기 똥이 더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애기 똥도 똥이거든요. 더러운 거거든요. 네. 야, 똥은 다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기 똥이 뭐가 더러워요? 하고는 깨끗이 치워버리더라고요. 그게 엄마지. 네. 근데 저는 그때 딱 하나 깨달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저는 저의 시선은 애기 똥에 맞춰져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똥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더러운 게 보이고 그 냄새가 역하게 보이는 건데 애기 엄마들이 저랑 달랐던 하나는 아기의 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기한테 시선이 맞춰져 네.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기의 똥은 단순히 더러운 게 아니라 그냥 치워야 될 그런 하나의 그런 거일 뿐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아, 이 장면이 어디서 봤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느꼈어요. 제 존재 자체, 저의 더러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에 시선이 맞춰주셔서 맞아요. 저의 더러움을 닦아내셨다. 저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나의 엄마들과 그렇게 네,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관찰하면 그 아기 엄마들과 아이들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네. 네. 애기 엄마들한테 약속한 거는 내가 애기를 낳으면 너희들이 돌볼 차례다. 네. 와 정말 정말 이모들 많아지겠네. 네. 네. 오, 완전 마음 편하시겠어요. 네. 네. 앞으로 선교사님 이제 또 계획하실 것들이 많고 또 기도 제목도 더더욱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크게 건창한 계획은 많이 없고요. 제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도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미혼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뭐 청소년 사역을 하거나 미혼모 사역을 하면 그 대상들을 사랑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미혼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딸들이라 해서 내가 돌보는 거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그 열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고 조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들은 이 아이들이 출산을 제가 지켜봤잖아요. 초음파일 때부터 태어난 아이들 지금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그 아이들이 건강히 살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도와준다면 그게 좀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정말 그 강해야 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끝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제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계속 많이 그 아이들이 살아가고 자라가야 되는데 네. 또 다음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것들이 또 우리의 몫이고 네. 오늘 은혜 받은 분들의 네.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도 좀 말랐지만 네. 너무 말랐어요. 좀 드세요. 두 분 좀 드세요. 우리 먹읍시다. 만나서 좀 건강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안산이니까 한번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지역구인데요. 네. 네.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유천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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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뭐 청소년 미혼모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하지만 벼랑 끝에 서 있던 아이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미혼모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그들도 누군가에게 귀한 딸이었는데 네. 당연히 사랑받아야 할 그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아빠,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어서 깨어진 가정이었거나 나름대로 사연이 많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눈으로 또 다른 면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미혼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외면해야 할 수식어가 아니라 조금 더 다가가고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속에 다가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